여기 이제 응급헬기가 이것도 이제 공익 목적이니까. 네네네. 아까 여기 한 대 있었는데 날라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다시 또 집어넣었네요. 네. 아. 여기 지금 조종사 두 분이 계셔가지고 여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두 명이 타게 돼 있어서 기장 부기장이 편성이 돼 있어서 또 합니다. 잠깐 제가 한번 저기 한번 가서.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 키트 좀 있잖아요. 지금 들 것을 가지고 네. 실제 환자를 요거 그 119가 이쪽에 와가지고 바로 이쪽으로 이걸 빼가지고 키트로 해가지고 집어넣던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에 지금 이제 두 명이 이쪽에서 타가지고 그다음에 조종사 둘 이쪽에 있고 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실제 이 저 장비들 보세요. 이것도 다 장비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 산소통도 네.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네. 네,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간단한 수술도 수술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막 기도가 막혔다 그러면 바로 여기 기도 그런 수술도 하고 그래서 진짜 여기에 움직이는 응급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종이 이게 110군데 AW10군데 근데 요거보다 좀 조금 큰 기종이 이제 169라고 아. 그래서 그거는 요보다 좀 높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도서지역 뛰는 네. 응급헬기는 네. 거기 이제 섬까지 갔다 와야 되니까 연료도 좀 많이 실어야 되고 요보다 좀 큽니다. 그래서 그게 169가 되고 요거는 지금 109 조금 이제 이런 내륙에 그냥 왜냐면 조금 너무 커도 네. 근데 뭐 고속도로 그런 데 도착을 해가지고 응급상에 좀 좁은 데도 앉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너무 크도 거의 응급 환자들이니까 네. 여기서 계속 그냥 막 조치하고 네. 강원권 같은 경우는 뭐 이쪽 강원 또 충청권도 마찬가지로 전화 오면 이쪽 권역에 있는 환자들 다 실어 날립니다. 그래서 이쪽에 원주 기독병원이 그나마 권역 쪽 병원이니까 환자들 다, 의료들이 다 또 보건복지부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보건복지부에서 네. 그 돈을 경비를 대가지고 이렇게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용역 계약을 한 겁니다.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다 예산은 나가는다고 네. 이제 요게 이제 미남처럼 디지털 네. 그거죠? 아까 우리 그거는 좀 네. 디지털 오토 시스템이 아무래도 중요하잖아요. 기장님은 이런 스타일은 아니시고 저도 근데 좋아하세요 좀, 이런 거? 이런 얘기를 한번 좀 타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덤프 트럭만 타다가 저도 한번 제네시스 한번 좀 놀고 싶은데 그래도 한번 정도는 이렇게 편안하게 네. 저도 이렇게 팔짱 끼고 한번 타고 싶은데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손 뜨는 순간에 손 뜨는 순간에 아까 그 헬기 막 네. 그렇게 짊어지니까 호버링도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 내가 딱딱딱 입력시키잖아요. 그러면은 택시까지 가서 제가 이륙까지 하고 착륙도 제가 정확히 할 줄을 끝단에 착륙을 해서 하바링하고 있어라 그렇게 지상에서 플랜을 짜잖아요. 그러면 딱 가서 아까 구름 속에 뚫고 가서 우와. 지상에서 10m 하바링 딱 제가 하고 있어요. 우와. 그래서 조종사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오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보고 있어도 되는 헬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요즘 그 헬기 자체가 뛰어납니다. 매일, 예. 매일 그냥 닦고 진짜 전국 기름치라고 그런 말 매일 진짜 닦고 저거 아니 다 안 닦아요 이제. 하얀색이었거든요 원래 올 하얀색. 근데 지금 색깔이 바뀌고요. 여기는 이제 예전에 내연 때문에 하얀색이 편하니까 맨날 닦았는데 지금 편 안 나니까 안 닦으세요. 닦아놓으면 뭐예요? 한 2년 한두 번 갔다 오면 또 고등어 돼갖고 오니까요. 네, 진짜 고등어 표현이 맞네요. 여기서 내연이 이렇게 네, 내연 나오니까 새카매지니까 그름이 이제 조금씩 쌓이다 보면 네. 그렇게 여기 지금 아니, 좀 기왕 나오셨으니까 여기 좀 설명 좀 뭔 설명? 자, 이 항공기는 닥터 헬기입니다. 닥터 헬기는 우리나라 8곳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 헬기는 강원도 일대에서 운용하고 있는 헬기가 되겠습니다. 기종은 AW109로서
뒤에 환자 한 명을 탑승하고 전문의 의사와 간호사를 탑승해서 현장에서 환자를 조치해서 긴급 후송하는 박태일기가 되겠습니다. 출동은 어느 정도 빈도로 나가시는 거예요? 출동은 평균 하루 1일 1회 정도를 출동하고 많이 출동하는 날은 한 5회까지 출동을 합니다. 5회요? 네. 그래서 5회까지 출동하고 하는 날은 굉장히 바쁘죠. 그러면 어디 그 고속도로 이런 데도 가시고? 다 갑니다. 됩니다. 강원도 일대에서 사고 나는 환자는 다 가는데 많이 가는 데가 영월, 제천, 정선, 그리고 강릉에서 사고 난 환자는 우리가 강릉까지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인제까지 가고 인제까지 앰뷸런스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 도킹해서 오고 속초에서 발생하는 환자는 속초에서 대관령까지 오고 우리가 대관령까지 가서 픽업을 해오면 한 30분 시간 절약이 됩니다. 그 뭐 보람이라 그러면은 이제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제일 먼저 이제 교통사고 환자 그리고 심혈관 환자 또 뭐 중풍 환자 이런 환자들이 바로 이송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수술을 바로 할 수 있고 또 가장 장점은 전문의가 탑승해서 현장까지 가서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다른 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닥터헬기라는 명칭을 안 주니까 우린 바로 탑승해가지고 현장에. 그럼 환자를 태우니까 조금 조정하는 방법이 좀 다르세요? 되도록이면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해야 되니까 뭐 이 많은 그 고도도 곰나지라든가 이런 걸 좀 순탄하게 아주 안정된 비행을 실시하고 그리고 주로 이제 이 환자도 탑승하는 절차가 전방에 머리를 부어가지고 이 전방부터 속도가 기압이 앞에서부터 쏠리니까 그렇게 해서 탑승을 시켜가지고 다 디지털이네요. 예. 전부 다 뭐 좀 요즘은 전부 다 디지털로 다 돼 있고 그 전자 장비가 뭐 50% 이상 돼 있고 공중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 버튼만 누르면은 지가 알아서 고도 속도 전부 다 조절해 지가 갑니다. 한발 떼도 오토파일럿. 예, 그렇지. 기장님은 그러면은 카모퍼 같은 거는 어떠세요? 그거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이제 그 트럭 그런 이런 게 다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뭐 아마 그것도 없을 거예요. 에어컨도 없고 그야말로 꼭 필요한 장비만 달아가지고 엔진에다가 필요한 장비 이런 것만 달아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탑승을 하면은 에어컨이라든가 또 공중에 올라가면 스톱을 누르면은 오토파일럿이 돼가지고 목적지 좌표만 집어넣으면 거기까지 딱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 거리 얼마 그럼 속도 얼마 이것까지 한꺼번에 다 나타내주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비행하는데 악기상이 좋으면은 공중에 올라가면 오토파일럿이니까 필요에 따라서 고도 내가 만 피트, 속도 100 나트 해가지고 가면은 전방에 가령 뭐 5,000 피트의 산이 있다 그러면 그걸 이제 극복을 해서 갈 수 있는. 너무 좋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한 2-3년 조종을 했는데 군에 이제 오래 있었으니까 군에 한 30년 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연구 와가지고 봉사하고 이제 군에서는 어떤 거? 군에서는 요즘 최근 나온 항공기 수리온. 수리온이요? 네. 수리온을 내가 한 5년 동안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좋은 항공기에요. 그것도 이제 이런 오토파일럿 다 돼 있어요. 물론 가장 구형은 월남전에서 많이 사용했던 슈이라고 하는 UH-1H 헬기. 그것도 내가 한 15년 타고. 그리고 그전에는 뭐 탔냐면 고정 오환기. 고정기도 하셨어요? 그것도 이제 최초에 탔고. 와, 진짜요? 네. 잠깐 뭐 음료수 한잔 해주세요. 그러면 들어갑시다. 한 5분만 가까이 있으니까 엄청 교류가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휴게소 있으니까 휴게소 가서 시식 받으시고 그러니까. 그때 비가 오면은 여기는 임무가 클로즈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딱 그날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의료지 우리 집 병원에. 근데 우리 오늘 기상이 나빠서 근데 기상 안 좋을 때는 무조건 여기 아침에 이제 병원 옥상에 가요. 네. 옥상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어디 이제 걸리면 거기서 타고 가서 이제 바로 현장에. 아, 그래도 아침 저녁만 여기서 지금 계류시키는 거고 원래 날씨가 지금 좋을 때는 무조건 그 병원 옥상에. 아, 원래 볼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오늘따라 지금 날씨가 지금 비 온다는 일 때문에. 이게 아니고 PD님 오신다 그래서 안 넘어가. 그래가지고 계속. 네, 조금 전에 계속 막 소리 나던데. 그게 이제 블랙 리스트죠. 바로 비행장 여기니까. 여기서만 직선거리 한 1km밖에 안 떨어졌어요. 오. 요 산 넘어가니까. 네, 저거. 저 다 바로 지금 이로 가는 거죠? 오, 그러네요.
공급상황이라 그러면은 우선권을 줍니다. 아. 공급상이라 콜을 하면은 웬만하면은 이러고. 먼저 보내준다고. 네. 시켜줘. 저 항공기를 훈련용이니까 오래 시켜버릴 거 저희 거 먼저 줍니다. 아. 저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그냥 훈련용. 그냥 훈련하는 거. 이게 아까 제가 했던 그거죠. 페달을 차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부품이 지금 미국으로 갈 거예요. 제가서 국가 기관 중에 가장 큰 작업과 연결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 산림항공은 없어요. 날라다니는 게 신기하네.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헬기인 걸로.